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릴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릴라는 대형 육식 포유류로 사람과 가장 유사한 유용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사슴과 늑대보다 크고 다양한 색상의 털과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며 땅에서 살고 나무 위를 돌아다닙니다. 고릴라는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지역에 주로 서식하며 지속적으로 산림을 이동하며 먹이를 찾습니다. 과일, 식물, 뿌리 등을 주로 먹지만 가끔 작은 동물도 사냥하여 먹습니다. 그들은 주로 강력한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먹이를 찾고 먹습니다. 고릴라는 사회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룹니다. 한 무리는 여러 여성과 그들의 새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수컷이 존재합니다. 수컷은 무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무리 내에서도 계급 구조가 형성됩니다. 고릴라는 지능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과도 상호작용하며 예리한 지능과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릴라는 불법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많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서식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사냥으로 인해 많은 고릴라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릴라는 우리 인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인간과 고릴라의 진화적 연결과 능력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릴라와 같은 귀중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릴라와 같은 아름다운 동물들이 미래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